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가슴 설레는 그 무언가를 지금 바로 doing first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의 청춘 사랑하는 방법이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 최초로 패션 잡지를 창간한 르데뷰 발행인 장은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빛나는 청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치 열정의 경쟁을 겨루는 자리인 것 같아서 무척이나 설레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오늘 18분 동안 정말 열정 넘치는 자극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속한 단체인 패션 잡지 르데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르데뷰는 대학생 패션 피플 1%가 모여서 나머지 99%의 대학생들에게 패션에 관한 새로운 자극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잡지를 만들자 라는 비전 아래 2008년 10월 처음으로 창간호를 내게 되었고요. 지금은 전국 약 30여 개 대학 학생들이 패션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헝그리 정신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내 각 대학과 그리고 커피숍 등지에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잡지고요. 제가 르데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듣고자 싶었던 말이 대학생들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완벽하다, 참 잘 만들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결코 아니에요.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참 대학생들이 만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대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설프고 뭔가 2% 부족하고 이 말 뜻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풋풋하고 우리 나이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이고 참신함이 가득 담긴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잡지를 창간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창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피소드들을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뒤에 더 이어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패션 에디터, 패션 잡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앞으로 취업할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딴 세상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도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제가 패션 에디터가 꿈이기 때문에 잡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패션 잡지에 죽고 못 살아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잡지를 창간을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럼 왜 만들었어? 네, 이 질문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시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잡지를 창간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배경과 제 대학 시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파란만장한 Doing First 도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저는 수능을 망친 비운의 고3이었어요. 네, 정말 좀 힘들었는데 그때 바로 그날 제 수능 성적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었던 K대 경영학과에 네, 바늘구멍을 뚫고 극적으로 운 좋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20대 인생이 시작이 됐고 또 20살 청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20살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조금 보이시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20살이라는 이 나이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권력이나 학벌 못지않은 커다란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20살은 사실 아직 이뤄놓은 것도 쌓아놓은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잃은 것 또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든 doing 하기도 쉽다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20살의 특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일주일과 같고 40대의 한 달과 같으며 50대의 1년과 같다. 네, 그만큼 20대의 하루하루는 정말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러한 이런 특권을 흘려보낸 채 목표 의식 없이 청춘의 감성에 취해서 그냥 매너리즘 속에서 빠져서 1년간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년간을 살다가 어느 날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하고자 했던 게 뭐지?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나?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막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느 하나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고민들 속에 특이하게도 든 생각이 한번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자 였어요. 제 생각에 저는 너무 여태까지 평탄한 삶을 살아왔고 언젠가는 저에게 찾아올 제 인생에 있어서의 밑바닥, 소위 말하는 큰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맞서 싸울 용기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 작은 대학 사회 안에서 4년 동안 남들과 다르지 않은 싸워도 싸워도 끝이 없는 스펙 쌓기에 연연을 한다면 4년 후에 제가 얻는 것은 결국 그냥 대학 졸업장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찾은 것이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죠. 그곳은 전국의 옷가게 사장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한다면 내 안의 야성, 소위 말하는 깡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나와는 다른 세상, 다른 생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참 장사를 잘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에 대한 맛을 들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매시장에서 떼서 팔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떼서 판 것 같아요. 구두도 떼서 노상에서 팔아보기도 하고요. 그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면 꽃시장에서 꽃도 대량으로 떼서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가 느낀 것은 참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뭔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의 친구들, 뭐 부모님, 선배들의 말대로 혹은 인터넷에서 쉽게 본인의 소중한 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 청춘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그 꿈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 만족형 도전을 한 1년쯤 했을 무렵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에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단어들이 대학생, 패션, 소통 등등의 단어였어요. 제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이고 패션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대학생과 패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만약에 이런 단체가 있었다면 제가 르데뷰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이런 단체를 찾아서 활동을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단체는 없었고 없으면 그냥 내가 만들면 되지 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아주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 잡지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한 후에 바로 다음날 Doing First 했어요. 이 도전은 정말로 제가 Thinking 말 그대로 Thinking First 했다면 이 잡지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시도조차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패션 잡지의 피읍자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역시나 문제는 돈이었어요. 잡지라는 그런 매체는 그 전부 다 광고비로 운영이 되고 인쇄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기획서만 있는 보잘것없는 대학생들에게 광고를 하겠다는 회사는 만무했죠. 그래서 한여름에 기획서만 들고 200군데가 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서 정말 막무가내로 때를 쓰기도 하고 학교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학교 선배님들한테 그냥 대학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행동들을 3개월간 반복을 했는데도 한 군데서도 연락 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지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을 무렵에 정말 신기한 건 뜻이 통하면 어떤 무모한 도전에도 손길을 뻗쳐주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분씩은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지를 저희를 기특하게 봐주셔서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창간호를 우여곡절 끝에 내게 되었고요. 그 기반 덕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연소 패션 잡지 편집장이라는 것, 그리고 대학생 최초로 패션 잡지를 창간했다는 것, 이 작은 사실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르데뷰를 처음 만들려고 결심을 했을 때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관심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몇 달 전에 출간된 책 중에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라는 책 제목의 그런 문구를 보았는데 그 말이 꼭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 같아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최초는 단지 그냥 반짝이는 타이틀에 불과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앞에서는 최초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초가 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도 doing firs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퍼스널 브랜드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누가 doing first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패션 잡지의 피읍자도 모르는 그런 패션 에디터가 꿈도 아닌 아이였지만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로 패션 잡지계에 뛰어들었고 르데뷰를 창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잡지의 창간을 통해서 세상의 단편만 보고 살려고 했던 저에게 세상의 한쪽 부분만 알았던 저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요. 그 안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잡지를 만드는 일이 제 궁극적인 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정말 시간 낭비의 취미생활, 동아리 생활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준 큰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더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꿈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20대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대가 됐을 때에는 70대 분들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 삶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제너럴리스트의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찾은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공 백단의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삼수를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기 바빠. 아니면 학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난 4학년이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라서. 이런 핑계들로 여러분 청춘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당장 doing first 하십시오. 예, 이것이 저의 청춘 사랑법이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